영원하시다. 바로 이 말씀이 너희에게 전해진 복음이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고향에 가시어 회당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셨다. 그러자 그들은 놀라서 이렇게 말하였다. 저 사람이 어디서 저런 지혜와 기적의 힘을 얻었을까? 저 사람은 목수의 아들이 아닌가?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라고 하지 않나? 그리고 그의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가 아닌가? 그의 누이들도 모두 우리와 함께 살고 있지 않은가? 그런데 저 사람이 어디서 저 모든 것을 얻었지? 그러면서 그들은 그분을 못마땅하게 여겼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예언자는 어디서나 존경받지만 고향과 집안에서만은 존경받지 못한다. 그리고 그들이 믿지 않았으므로 그곳에서는 많은 기적을 일으키지 않으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그리고 그들이 믿지 않았으므로 그곳에서는 기적을 많이 일으키지 않으셨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고향 나자렛에서 존경받지 못하고 또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무엇 때문이냐면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는 선입견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이 하느님 나라의 신비가 담겨져 있는 말씀과 또 하느님의 권능이 드러나는 기적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이 어디서 저런 지혜와 기적의 힘을 얻었을까? 저 사람은 목수의 아들이 아닌가?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라고 하지 않나? 고작 목수의 아들 아들인 줄만 알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느님의 권능을 드러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니까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켜봤고 그래봐야 뭐 별 볼 일 없는 목수의 아들일 뿐인데 어떻게 저런 일이 벌어졌지? 그러면서 예수님 안에서 드러나는 하느님의 모습을 바라보고 싶어 하지 않는 거죠. 이처럼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좀 잘 알고 있다라는 이 지식, 그 지식이 때로는 그 사람과 아주 좋은 관계를 맺게 해주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그 사람과 맺어지는 그 관계 안에서 벽이 만들어지고 하나의 틀이 만들어져서 오히려 그 사람과 더 깊은 관계를 맺지 못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잘 알고 있다는 그런 착각 때문에. 대표적인 경우가 어떤 관계일까요? 부모와 자식 관계일 수도 있죠. 겉으로 보기에는 내 아이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들여다보면 내가 내 아이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 될 수도 있죠. 그렇죠? 또 부부 관계도 그렇기도 하죠. 내 배우자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한번 이렇게 대화하거나 들여다보면 내 배우자에 대해서 내가 그동안 하나도 몰랐구나 이렇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또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본당 신부님과 또 교우들의 관계이기도 하죠. 나는 우리 본당 신부님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보니까 아, 네, 신부님이 이런 분이신지 전혀 몰랐구나. 여러분은 아마 그럴 겁니다. 제가 다른 데 가서 강의하는 거 보면 깜짝 놀랄 겁니다.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그러니까 잘 알고 있다라는 이 지식이 때로는 그 사람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알지 못하게 되는 그런 경우로 만들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 잘 알고 있다라는 이 생각 때문에 더 이상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 마음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입니다. 알아보려고 하는 마음이 사라졌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대화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함께 시간을 보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알고 있다는 그 생각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상대방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모습을 진실되게 또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이 빠지게 되면 누구보다도 그 사람에 대해서 알지 못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오늘 일독서를 보면 축제들에 대한 규정들을 하느님께서 이야기해줘요. 그런데 어떤 축제가 됐든지 간에 골자가 뭐냐, 하느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이런 표현들이 반복이 돼요. 거룩한 모임을 열고 생업으로 하는 일은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화제물을 바쳐야 된다. 이런 표현들이 이 축제들에 관한 규정에서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죠. 하느님이 뭐를 요구하는 걸까요? 생업을 중단하고 거룩한 모임을 열고 화제물을 바쳐라. 무엇을 바라고 있을까요? 내가 하느님을 알아나가는 시간을 마련해라 라는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오늘 복음의 관점으로 본다면 그냥 하느님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다라는 이 생각 때문에 더 이상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고 하지 않고 그분과 관계 맺는 것을 중단해버리고 그냥 예식이나 아니면 지금으로 따지면 그냥 미사한 데 드리는 것만으로 그냥 끝나버리고 더 이상 하느님에 대해서 내가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고 하는 것을 마음 안에서부터 중단해버리고 그렇게 지내지 말고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그분을 알려고 하는 시간을 꼭 마련해라. 우리들의 주일, 축일, 대축일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을 알아나가는 시간인가요? 아니면은 그냥 그 규정 때문에 그 시간에 와서 앉아서 시간을 보내고 그리고서 집으로 돌아가는 시간인가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당신을 알아나가는 그 알음을 중단하지 않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우리 마음이 나자렛이 되지 않기를 바라고 계세요. 하느님이 어떤 말씀을 해주시던 어떤 기적을 보여주시던 내가 그 말씀을 듣고 하느님의 기적을 받아들이면서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발전해야 되는데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그냥 하느님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다라는 그 선입견 때문에 말씀을 해주셔도 듣지 않고 기적을 보여주셔도 보지 않고 그러면서 내 입에서는 언제나 그냥 끊임없이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불평만 나오는 그런 불행한 신앙생활을 살지 않기를 바라고 계시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하느님의 구원의 힘이 담겨져 있는 말씀을 해주시고 이따가 빵과 포도주가 주님의 몸과 피로 바뀌게 되는 성체성사를 통해서 기적도 보여주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을 체험하지 못하고 또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느끼지 못한다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이 시간 안에서 하느님을 알려고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냥 익숙함 때문에 듣지 않고 보지 않고 함께 시간을 보내려는 마음이 없고 몸뚱아리는 같이 있지만 그냥 하느님에 대한 알음을 중단해버리는 그런 상태로 내가 이 미사에 앉아있다면 우리들도 더 이상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실 수 없는 그런 마음을 소유하는 불행한 사람이 될 수 있겠죠. 오늘 복음 마지막에 예수님이 그 복음서 저자가 이렇게 표현하죠. 그리고 그들이 믿지 않았으므로 그곳에서는 기적을 많이 일으키지 않으셨다. 어쩌면 우리들의 신앙생활 안에서 기적이 사라지고 있는 이유는 바로 이런 이유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나가는 알미 중단되어 있으면서 그냥 그 규정 때문에 내가 이 시간에 그냥 앉아 있는 거. 그
저기 뭐죠? 몸뚱아리는 같이 있지만 상대방이 누군지는 전혀 모르는 그런 불행한 관계. 그런 관계가 누굴까요? 알아서 생각하십시오. 네. 네. 밥은 같이 먹고 있지만 상대방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불행한 관계. 네. 같이 잠은 자고 있지만 상대방이 무엇 때문에 아파하고 있는지 전혀 모르는 그런 불행한 관계. 그런 관계. 나도 하느님과 또 그런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하느님이 기적을 일으켜주고 싶어도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도 정작 내 안에서 그런 그 앎을 중단한 그런 마음이 벽을 치면서 하느님을 밀어내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좀 주님을 알아나가려고 노력하는 하루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기도, 그건 하느님과 하는 대화죠. 예. 기도를 했다라는 사실에 만족하지 마시고 기도하는 그 시간 안에서 하느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어요. 또 우리가 듣게 되는 하느님의 말씀, 이것도 주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죠. 상대방을 가장 빨리 알 수 있는 방법은 그 사람이 하는 말을 잘 듣게 될 때 상대방을 가장 빨리 알 수 있게 되죠. 그러니 오늘 주님의 말씀을 잘 들어보는 하루, 그죠? 그리고 또 우리가 하는 성체조배, 하느님과 함께 하는 시간이죠. 네. 그 시간도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만 쭉 늘어놓는 시간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어보려고 하는 시간, 이렇게 좀 하느님을 알아나가는 하루를 좀 보내봤으면 좋겠습니다. 숙제 드릴게요. 오늘 숙제는 여러분들 기도를 하시던 성체조배를 하시던 하느님의 말씀을 읽던 우선적으로 하느님의 마음을 좀 헤아려 보려고 노력해보기,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실까, 예수님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실까, 이렇게 좀 먼저 좀 생각해보면서 기도가 됐던 성체조배가 됐던 하느님 말씀을 듣는 시간을 마련하던, 꼭 좀 이렇게 하느님과 진실한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도 하느님을 알고 있다라는 그 지식 때문에 예수님을 마음 안에서부터 밀어내는 그런 불행한 신앙이 되지 않도록 항상 주님의 말씀과 이 미사를 통해 하느님을 새롭게 알아나가는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믿지 않았으므로 그곳에서는 기적을 많이 일으키지 않으셨다. 아멘.